네, 현창아, 안녕. 안녕하세요. 독일에 있는 현창이 지금 영국 런던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과학경제학과 1사학번 오현창입니다. 네, 카이스트는 이제 지난 2월부로 졸업하고 지금은 베를린에서 독일어 공부하고 석사 입시 준비하고 있어요. 독일어 시험 쳤다고 들었는데, 난이도라든지 관련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독일어는 보통 유럽에는 이제 외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공통 기준이 CEFR이라고 있는데, 독일어로는 이제 GEF라고 하는 거 있는데, 이제 A1, A2, B1, B2, C1, C2 이렇게 6단계로 구분되어 있고요. A1이 제일 쉽고, 이제 C2가 제일 어렵고요. 보통 공대를 들어갈 때에는 C1 정도 자격증은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제 C2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나 법대 같이, 네, 진짜 독일어 잘해야 되는 경우, 네,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사설 시험은 아니었고요. 이제 베를린 공대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한 학기짜리 랭귀지 코스를 들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졸업 시험으로 쳐서 이제 그 졸업 시험의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B2, C1, C2로 나뉘어지는 그 FSP라는 시험을 쳤어요. 난이도는 토플보다는 어렵습니다. 토플 자체가 보통 이제 뭐 만점을 받아도 한 C1 정도로 측정이 되고, 애초에 뭐 C2 레벨까지는 측정하려고 의도된 시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좀뭐 말을 유창하게 할 필요는 있지만 그렇게 고급 문법을 사용해야 될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 그냥 단순히 읽기 시험 문제가 아니라 문법 시험 자체도 있었고, 좀 문법에 맞춰서 뭐 문장 변형하라는 거라던가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예, 확실히 그냥 체감상 토플보다 그냥 어려웠어요. 제가 독일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시험 자체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독일로 오는 경우가 흔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일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 동기? 독일이란 나라 자체는 관심이 있었어요. 뭐 모두 알다시피 뭐잘 사는 나라고, 과학 기술 할때뭐 유명한 사람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나라니까. 네. 뭐 근래야 조금 달라졌지만. 그래서 관심은 있었는데, 일단 특히 이제 군대 다녀오고 나서 어디서 살고 싶은지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살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나오는 게 정말 나쁜 선택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살고 싶다면 이제 독일에 있는 대학을 나오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왜냐면 특히 뭐 영어야 사실 이제 하면 되지만 독일어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건 아니고, 독일에서 살고 일하려면은 독일어를 잘 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독일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실 학업적인 이유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이유로 독일로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영어가 굉장히 유창하잖아요. 독일어까지 지금 접수를 했잖아요. 그런 그 언어 능력은 어떻게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공유해 주세요. 아니, 사실 언어를 제가 잘한다고 말하기는 굉장히 부끄러운 게, 당연히 영어를 이제 원어민처럼 할수 있는 거 아니고, 독일어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 독일어를 빨리 배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한 1년 정도는 학원 다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이 좀 부족한 상황이었으니까, 예문을 통째로 외우세요. 예문을 통째로 외우고, 그 반복주기에 맞춰서 예문을 똑바로 최대한 많이 외우고, 욕심 많이 버리고, 예, 그게 욕심을 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언어 공부할 때 범하는 과오인 것 같은데, Yes, I'm so 이제 sorry. I have a problem. 뭐이 유닛에 이런 단어가 나왔으면 그 단어는 다 알고 넘어가고 싶어 해요.
이 표현이 나왔으면 다 알고 넘어가고 싶고, 이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에는 어떤 뜻이 되지? 이렇게 써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저는 언어 공부할 땐 그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만 가지 표현과 만 가지 단어가 있을 때, 거기서 하나 헷갈리는 거 잡고 넘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거 잘 안 쓸 표현 같은 건 그냥 넘겨버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는 게 빨리 외우기에는 편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사실 C2까지 올라가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모르는 단어가 생기는데, 뭐, 어차피 모르는 단어는 결국 있고, 한국어 사용할 때에도 자주 안 쓰는 표현 많잖아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독일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정말 빨리 넘기고 훑는 게 저는 훨씬 좋은 어프로치인 것 같아요. 과학할 때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를 좀 공유해주면 다른 친구들이 독일 갔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 보통 생각하는 이제 서양식 문화라는 것 있잖아요. 되게 나이스하고 되게 친절하고 되게 이제 뭐 이런 예의를 지키고 스몰토크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미국식 문화하고 뭐 한국 문화하고 뒀을 때 독일 문화를 비교하라 그러면 한국 문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스몰 토크를 잘 안 해요. 뭐 오늘 날씨 좋지 않아요? 뭐 어떻게 지내세요? 독일에서는 그런 질문 잘 안 하거든요. 뭐 지나가는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미국에서는 그냥 헬로 잘 하는데 독일은 잘 그렇지 않아요. 뭐 유일한 예외라고 한다면 이제 호텔에 같이 묵고 있는 투숙객끼리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면 뭐 같은 여행자로서 뭐 안녕 잠깐 인사를 하긴 하는데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위아래가 분명히 있는 문화예요, 독일은. 교수와 학생 사이의 상하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미국도 당연히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교수가 분명히 학생보다 높은 사람이고 학생은 분명히 그에 맞춰서 행동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교수가 학생을 막 대하진 않아요. 그리고 언어 자체도 영어는 이제 유가 하나 있잖아요. 뭐 어른한테도 유, 사실 왕한테도 유. 그런데 독일은 그렇지 않아요. 독일은 유가 두 개 있어서 이제 좀 격식 있고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계,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이제 뭐 지라는 유를 쓰고 친한 관계에서는 두라는 유를 쓰는데 이제 교수와 학생 사이에서는 분명히 지를 쓰죠. 뭐 아니, 마트에서 직원과 얘기한다 혹은 뭐 우체국에 우편을 보내러 갔다 다 지 써요. 이제 그럴 때에는 사실 나와 너는 이런 관계니까 어느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구처럼 지낸다? 친하다 하고 그런 격식이 무너진다 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을 이제 호칭할 때도 프로페서, 닥터 같이 쓴다고 했는데 그런 관련해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굉장히 전통이 중시되고 강요되는 국가인데 예를 들면 그 호칭 말씀하신 것도 한국에서는 사실 그 박사님이란 호칭이 그렇게 강한 호칭이 아니잖아요. 뭐 내가 박사라고 할지언정 뭐 내가 그냥 병원에 환자로서 갔을 때는 그냥 오현창 씨 들어오세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지 오 박사님 들어오세요 내가 박사인지 알릴 이유도 없고요. 근데 영어권 국가만 가더라도 이제 미스터하고 닥터 호칭은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근데 독일은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남자고 박사학위가 있다면 미스터 닥터 오가 되겠죠. 독일어는 뭐 헤어 닥터 오. 근데 만약에 제가 남자고 박사 학위가 있으면서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헤어 프로페서 닥터 오가 돼요. 근데 제가 독일은 또 박사 학위가 두 개 있는 경우 많아요. 뭐 MD, PhD라던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박사 학위가 두 개 있게 되는데 영어권에서는 상관없이 그냥 닥터인데 독일에서는 닥터를 두 번 붙여야 돼요. 두 개의 다른 박사학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길어질 경우에 제가 남자고 남자인 거를 드러내고 싶고 교수직에 있으면서 박사학위가 두 개 있다 헤어 프로페서 닥터 오가 맞는 호칭이에요.
그래서 근데 길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정말 그냥 내가 이 연구실에 있고 이 교수님의 제자다, 자주 본다, 그럴 때에는 격식 있게 부를지언정 그냥 프로페서, 그냥 교수님 이렇게 부르죠. 뭐 사실 제가 뭐 선생님 부를 때에도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뭐 최 박사님, 최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렇게 붙이고 이메일을 쓸 때에도 내가 설령 그 교수님과 친한 제자라고 할지언정 이메일 쓸 때에는 제약의 에하터 헤어 프로페서 독터 독터 오 라고 적어야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셨어요. 뭐 오늘 독일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독일 이야기로 엮어서 하자면 보통 유학 생각할 때 미국 유학만 생각을 많이 해요. 뭐 거기에 추가로 해봤자 뭐 영국에 여기 있는 임페리얼 컬리지, 옥스퍼드, 캠브리지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좋은 대학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뭐 중국, 싱가포르,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 과학하는 분들이면 특히 알겠지만 그 통계에 오류가 있어요. 뭐 평균적으로 논문 잘 나온다 라고 해서 좋은 대학인 건 아니거든요. 좋은 대학이지만 나한테 좋은 대학인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분야가 다를 수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박사학위는 학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교수 보고 가라, 분야 보고 가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라에도 그렇게 좀 선을 긋지 않고 넓게 보면 좀 더 자기하고 잘 맞는 걸 찾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실 그 재미있는 매트릭이 있는데 그 뭐 이 나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GDP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GDP가 높으면은 이제 뭐 산업적으로 강한 나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사람들 수준을 평가할 때는 GDP 퍼 캐피타를 쓰잖아요. 사람별로 나눠서 당연히 뭐 중국이 GDP가 큰 건 당연하죠. 산업도 강한 나라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높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그 임팩트 팩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임팩트 팩터 퍼 캐피타라는 재미있는 계산을 이제 한 통계를 봤는데 1위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2위는 당연히 영국이고 3위는 또 당연히 독일인데 그 세 나라 편차가 사실 크게 나지는 않아요. 뭐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좀 통계적인 걸로 봤을 때에도 뭐 세상엔 연구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미국에 있는 건 아니다. 독일어가 어렵지 않아요. 이제 뭐 아 나 또 외국어 하나 더 하긴 싫은데 라는 생각으로 약간 찾아보지도 않고 아 나는 그냥 영어권 국가로 갈 거야 라는 생각도 좀 되게 큰 기회를 버리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프랑스에도 굉장히 대단한 곳들 많고 스페인에도 굉장한 곳들 많고 일단 그런 거 다 제끼고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가는 길을 정하면 좀 더 자기하고 잘 맞는 곳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도움이 될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